꿈은 성적순도 아니고 경쟁이 아니라 꿈은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이 싸움이지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진작이 길로. 아, 평소에 다른 사람의 아픔도 공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정말 밝을 거라 생각합니다. 청소년 진료 탐색 프로젝트 꿈틀. 오늘 우리가 만날 멘토는 이분은 말씀을 참 잘하시고 요리가 본업이시니까 뭐 요리는 말씀드릴 것도 없고 방송까지 아주 잘하시는 그야말로 다재다능한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겠습니다. 쿡방계에서는 뭐 명성도 자자하시고 인기도 어마어마한 분인데요. 요즘에는 이 셰프와 엔터테이너가 더해져서 오늘 모실 이런 분들을 셰프테이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만날 우리의 인생 멘토 오세득 셰프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강연으로 학생들 만나게 될 텐데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꿈틀 강연을 맡게 된 셰프 오세득입니다. 오늘 강연은 어떤 내용으로 좀 꾸며주실지요? 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 제가 말하고 싶은 주제는 즐길 수 없으면 피하랍니다. 보통은 네. 보통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식으로 가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평소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좀 다릅니다. 즐길 수 없으면 피해라. 오늘 강연이 더 기대가 됩니다. 어느 날 지금은 없어졌어요. 주한 미군 방송이라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네, AFKN이라는 방송이 있었는데 쇼예요. 관람 관객도 있고 얘기해줘서 먹으면서 저게 요리였나?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요리사에 비춰졌던 건데 이게 다른 거예요. 알고 보니까 네. 내가 그 안에 정말 빠져들고 정말 그 안에 보면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꿈이라는 건 누구나 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도 뭐 되게 많은 명언들이 많았어요. 뭐 젊은이의 뭐 야망을 가져라서부터 해가지고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부터.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예. 아니 왜 하기 싫은 걸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예. 지금 요즘 시대고 저희 때도 그랬어요. 그 꿈이라는 게 뭘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 혹은 나의 뭐 이 다음에 내가 할 직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대부분 꿈이라고들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는. 근데 그 꿈을 해야 되는데 꿈은 어떻게 정해지냐는 말이죠. 초등학교 때나 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요즘도 있나요? 생활기록부 쓰나요? 거기 쓰면 장래 희망 못 쓰잖아요. 저는 제가 쓴 것 같지가 않아요. 부모님이 그냥 과학자 해? 뭐 해? 이렇게도 정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꿈은 있는데 나의 꿈은 무엇이냐면 내 수능 그 점수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학교 시험 점수에 나온 들어갈 수 있는 과목이 결국 내 꿈이 된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된다 싶었던 거예요. 나는 저기 하고 싶지도 않은데. 지금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없었었던, 무슨 요즘에는 뭐 유튜버도 하나의 직업이 되고, 그 유튜버 전에는 블로거라는 직업도 있었고, 프로 블로거, 그쵸? 그런 것처럼 세상에 굉장히 많은 다양성이 이제 존재하게 된 시대가 왔어요. 그런 다양성이 많은 시대에 여러분들은 아직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꿈들에 대해서는 급하게, 내가 막, 난 정말 뭘 해야 되는데 다급하게, 이거 여러분들이 그러면 즐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꿈을 갖고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거지 그 꿈이 내 짐이 아니야. 그렇죠? 내 짐이고 내가 그것 때문에 막 고생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즐기고 내가 행복하게 일할 때 내가 그 꿈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마음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이런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거가 있다면 얼마든지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처음부터 요리하지 않고 의사분들도 계셨고 다른 뭐 법 쪽에 있었던 분도 있고 다양한 분류에 있던 사람이 많은 미술 쪽, 스포츠 쪽도 근데 자기 적성을
그때는 그게 내 건 줄 알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리로 오신 분들 꽤 많고요. 그런 것처럼 아직 못 찾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남이 가니까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네. 지금 여러분들은 남이 가니까 같이 가는, 혹은 이거 좋다니까 이거 보는 거, 지금 이런 상황이 많을 거예요. 근데 아직 참 그 너무 많아요. 그 직업의 군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진로라든지 꿈에 대한 것들이. 근데 그거를 어떤 어른이 딱 정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뭘 잘하는지 몰라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요리할 줄 몰랐어요. 나 어렸을 때 과학자였다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님은 그랬어요. 아, 이거 로봇 장난감 만들고 좋아하고 재밌게 노니까 과학자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꿈을 정하고 진로를 정하고 할 때 무작정 이게 아니라 보는 게 아니라 많은 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친구들이 지금 만약에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슨 점수에 맞춰서 어느 과를 갔다가 후회하는 친구도 있어. 정말 좋아서 간 친구도 있고, 정말 어떤 친구는 가가지고 아, 내 적성이 안 맞는데 그동안 다닌 게 아까워서 계속 다니다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성공도 안 되고 그냥 계속 후회만 하는 친구들도 꽤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요리가 됐어요. 되게 신기하죠. 그 당시 여러분도 요즘에는 뭐 미디어나 이런 데 많은 친구들이 요리 프로그램도 보고 뭐 다양한 스포츠도 있지만 뭐 아이돌 나오는 그룹들도 많, 요즘에 그 음악 방송도 많고. 근데 제가 나왔을 때는 요리 프로그램이 딱 하루에 두 번 해요. 오전 한 9시에 한 번 가정 요리, 그다음에 저녁 시간 전에 한 번 또 요리 한 번 하는 건데, 대부분이 좀 이게 스튜디오에서, 지금 여러분이 스튜디오에서 딱딱하게 사회자 문화가 뚝딱딱딱딱 다 됐습니다 이랬는데, 어느 날, 지금은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부모님 정도, 삼촌에서 부모님 정도 또래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주한 미군 방송이라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AFKN이라는 방송이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방송에서 요리하는 요리사가 나와서 요리를 하는데, one cut, another cut, please come out and turn it outside. And this John would sugar. 쇼예요. 막 관람 관객도 있고 얘기해주면서 먹으면서, 저게 요리였나? 내가 어릴 때는 요리는 되게 힘들고, 그거 TV나 이런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데 보면 되게 힘들고 막 왜 춥고 어둡고 습하고 덥고,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막 이런 데서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요리사로 비춰졌던 건데, 이게 다른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그 안에 정말 빠져들고 정말 그 안을 보면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맛을 봤는데요. 좋아요. 좋아. 볶음 양념 있잖아요. 우리 좀 이게 패밀리처럼 끈적한 그런 느낌이 없어. 좀 겉돌아. 진짜 그 안을 파고들었을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정말 하고 싶은 게 이건데, 주변의 이야기, 또 주변의 눈치, 또 부모님이라든지 누구 주변에서 편한 얘기에 흔들려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를 놓치고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던 거예요. 즐길 수 없으면 피해야 돼. 억지로 가면은 나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 같이 보고 있는 사람, 또 그걸 같이 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다 힘들어져. 그러면은 어떻게 돼?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즐길 수 있으면 피하고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멀리 피해요. 그게 가장 여러분들 꿈에, 가장 여러분들이 꿈꾸는 길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막 멀리 막 어렵게 찾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나 이거 참 잘해, 나 이거 하면 항상 웃으면서 할 수 있겠어라는 그런 거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이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Switch on the sky and the stars glow for you. Go see the world cause it's all so brand new. Don't close your eyes cause your future's ready to shine. It's just a matter of time before we learn how to fly. Welcome to 청소년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느껴지는 강의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강연도 참 좋았는데, 네. 셰프님 이렇게 오셔갖고 특별히 준비하신 순서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네. 또 여름이고 또 요즘에 학생들 가장 필요한 이제 비타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과일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과일 도시락 주시는데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오늘 잘 오신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오세득 셰프님이 깎아주는 과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과일 도시락을 만들어 주실 텐데 지금 상태에서 저희 둘이 과일 도시락 만들면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약간 그 홈쇼핑 같아 보일 그럼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분 정도도 도움을 주실 분을 어렵게 또 모셨습니다. 셰프님과 함께 우리 청소년들에게 과일 도시락을 만들어 주실 분 궁금하시죠? 강원도 교육계수장 민병희 교육감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 들어오시겠습니다. 네. 아, 교육관 어떻게 시간 내주셨어요? 바쁘신데. 아, 예. 예. 뭐, 여기 좀 오고 싶어서 꿈틀꿈틀 계속 되는데, 네. 불러주지도 않고, 그런데 네. 오늘 불러주셔가지고 꿈틀대고 왔습니다. 오늘은 청소년들에게 줄, 우리 친구들에게 줄 과일을 만들어야 되니까, 원활하게 좀 주의사항도 잘 가르쳐 주시고, 네. 보조 역할을 좀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원래 좀 많이 조리 같은 걸 해보셨어요, 교육관? 예, 제가 라면 잘 끓이고요. 오. 라면 끓이는 게 라면... 사실은 기술이에요. 그러면 잘 어울릴 거예요. 그게 아무렇게 끓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리고 김치찌개. 아, 그것도 어려운데. 네. 이게 뭐... 쉽지 않은데. 왜냐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가장 어려워요. 네. 이렇게 집안일이나 요리를 평소에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준비가 되는 대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과일 도시락 시작하겠습니다. 셰프님 뭐부터 하면 될까요? 네. 먼저 그럼 제가 사과를 먼저 네. 네. 먼저 깎아서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집에서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깎는데 네. 빠르겠네요. 네.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좀 빠르죠. 우와, 네. 악수. 아, 이게 성화가 지금 잘 네. 아마 이거 요리할 친구들 많이 할 거예요. 네. 초보들은 흉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초보는 이제 그 달걀로 하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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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에 심지를 빼고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과일을 짤 때 이제 처음에 가운데 반을 자르고 조금 옆에를 이렇게 잘라주시면은 이제 4등분이 딱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감 평소에 진짜 요리 많이 해보셨나 보네요. 네, 올려주세요. 아. 잘 하시네요. 파를 풀은. 야, 잘 익었네요. 먼저 한 5cm 정도 위에서요. 네, 이렇게. 아, 근데 일단은 뭐 셰프님은 네. 본업이 셰프니까 그렇긴 하지만 교육감님도 네. 상당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진작 이 길로. 아, 평소에 진짜 많이 해보신 딱 느낌이 듭니다. 어. 혼자 계실 때는 주로 어떤 거 해주세요? 근데 교육감 되고 나서는 네. 누구 보고 밥 먹자는 말을 더 못 하잖아요. 네. 그때 누가 전화 오면 아, 더 좋다고 나갈 텐데 네. 연락이 안 와요. 아. 제가 집에서 식당에 혼자 가서 먹을 것도 촬영하고 네. 그래서 혼자 해 먹을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혼자 드실 때 부르시면 좀 언제든지. 그럴까요? 같이 왔는데. 네. 아, 예, 저도 혼자 먹는 날이 많아서. 자, 혼밥이라고 이제 이거를. 메론 손질하겠습니다. 네. 예. 네. 그럼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예, 예. 살만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네, 너무 안 가시지? 혼자 계실 때 말고 다음에 가족분들 계실 때 오늘 오세득 셰프한테 배운 요 기술을 가지고 과일을 교육감님이 한번 가족분들께 깎아드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해주실 의향이 있으세요? 네, 지금 뭐 말인지 뭐 네. 이거 집중하려고 집중하시냐고 그렇군요. 예, 집중해 주세요. 예. 예. 자, 교육감님과 오세득 셰프님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준비한 과일 쟁반. 두 분이 좀 하나씩 이렇게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네. 오세득 셰프가 준비를 하셨고 우리 교육감님께서 특별히 또 네, 보조를 해주셔서 완성된 과일입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평소에 우리 두 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궁금한 사항들도 있을 거고 오늘 강연 내용에 대해서도 궁금할 거고 또 꿈을 향해 가는 길에 아, 이런 건 전 좀 어려워요. 이게 고민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허심탄회하게 끄집어내보고 함께 얘기해보고 어려움을 해소하는 네.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청소년들이 좀 똑똑해갖고 질문이 날카로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육감 괜찮으시겠어요? 아, 예. 셰프님은? 아유, 저는 괜찮아요.
괜찮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궁금한 사항들이라든가 어려움 있으시면 질문을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먼저 좀 받아볼까요? 질문인 학생 손 들어주세요. 예. 네, 저는 셰프님한테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혹시 그 요리에 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꿈을 꾸셨던 그런 시기가 언제쯤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요리에 대한 꿈을 꾸게 된 계기는 사실은 여자친구 생긴다부터였어요. 학창 시절에 그러니까 꿈이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그 목적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계기가 있어야 되고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뭐 학생이 돈이 어디 있어요? 어느 날 뭐 이렇게 같이 이제 그 가끔 그래도 뭐 부모님이 좀 주신 용돈 모아다가 어디서 뭐 식당을 가서 어디서 먹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돈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 당시 그 돈으로. 근데 아 그래서 내가 한번 이 다음에 훌륭한 요리사가 돼서 맛있는 요리를 해줘야겠다. 그런 계기가 처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가 이제 외국 방송 보면서 아 진짜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었잖아요. 그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서 꿈을 확고히 굳혔죠. 나는 아무래도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막 익히는 것보다 막 움직이면서 그다음에 여러 장르의 그러니까 여러 장르라는 건 저는 이제 여러 이제 분야겠죠. 뭐 중식도 있고 한식도 있고 일식도 그런 분야에 대한 것도 좀 배우면서 이, 그 꿈을 좀 펼치고 싶어서 이제 요리 쪽으로 이제 확고히 굳혀진 계기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모니터를 통해서도 청소년들이 네. 보고 있거든요. 모니터로 보고 계신 우리 분들 중에 혹시 교육감님이나 셰프님께 궁금한 사항 있는 우리 학생은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학생 제일 먼저 번쩍 들었어요. 교육감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교육감님은 교육자의 길을 걷게 되신 계기와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은 생각을 가졌던 게 저도 학교 다니면서 저를 가르쳐준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예. 선생님들 중에서 저를 감동 감화시킨 분들 또 수업도 참 깔끔하게 하시면서 잘 이해되게 가르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선생님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선생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항상 우리가 있다 보면 이렇게 좋은 멘토를 오늘처럼 만나는 거는 큰 행복이면서 꿈을 향해 가는 길에 굉장히 좀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말해볼까 말할 거야 오늘같이 날씨가 화창한 날에 아마 너도 셰프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마이크를 들게 되었는데요. 오늘 강연의 주제가 즐길 수 없으면 피하라였잖아요. 셰프님도 이제 방송을 요리 방송을 보고 처음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되셨을 때부터 지금 이제 셰프 테이너로 뭔가 이제 성공을 하시기까지 중간에 힘든 과정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고 즐기지 못해서 피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사실 그런 슬럼프 때 어떻게 보면 그 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피하고 싶을 때가 제 인생 몇 번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번이 이제 예전에 한번 뭐 나라 전체가 뭐 한번 그 미국의 그 금융위기를 통해서 한국도 한번 이제 문제가 됐을 때 2000년대 한 2008년도 예, 네, 그때 7년 8년 이제 이때가 있었는데 지금도 더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힘든데 그때 저도 이제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부모님한테도 이제 말씀을 못 드리죠. 왜? 이 길을 들어와서 아이가 이제 잘 자리를 잡고 있는가 싶었는데 또 고민을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제가 막 방송에 나오고 막 이렇게 셰프 테이너로 지금처럼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 가게만 할 때 지금처럼 많은 미디어가 발달이 안 됐을 때 그때였는데 그때 막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사고들이 많았었어요. 뭐 어떤 분들은 뭐 극단적인 선택하신 분들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다른 사업이나 다른 자기가 하는 사업을 정리하신 분도 계셨고 근데 부모님이 딱 어머니가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도 잘 들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3일을 밤새 생각해서 답이 없으면은 답이 없고 시간이 답이다라고 밖에 얘기를 못 해주더라고요. 3일 동안 그동안 내가 정말 어떤 길 저던 길 뭐 다 찾아보고 했겠죠. 계속 한 문제에 대해서만 보더라도 근데 그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시간이 지키고 있는 시간이 결국에는 해답을 마련해줘요. 근데 그 해답은 뭔지 알아요? 시간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내가 또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조급하게 막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제가 만약에 그 슬럼프에서 막 다른 길 조급하게 확 틀었으면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꾸준히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일이다 보니까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지켰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어쨌든 시간이라는 거는 지키고 있는 시간이었고 결국에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더 좋은 요리가 나오든 아니면 다른 길, 다른 요리를 하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선택을 해야 되고 제 일이기 때문에 그냥 시간에 맡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그 어려웠던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원동력이 됐던 게 아니었나 싶어서 요즘에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코로나19로. 근데도 그 기대를 갖고 있어요. 저희도 매장이 있는데 고객분들이 많이 이제 줄었어요. 그렇지만 이거 지나고 나면 많이 오겠지. 그러니까 더 좋은, 더 이제 많이 오실 걸 대비해서 더 훌륭한 요리, 더 완벽한 요리를 준비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계속 보내고 있어요. 저는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되실 때까지 하셨던 노력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광범위한 내용이지만 줄여서 얘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아까 제가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점점 가르치는 기술은 늘어가지만 아이들하고의 사회 관계가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였었냐면 성적 지상주의죠. 어떻게 하면 다른 반보다 성적이 높아지고 우리 아이들끼리 성적 경쟁시켜야 되고 순위를 매겨야 되고 이런 가운데 이건 교육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반성을 하고 제가 교육운동도 하고 노동운동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제가 해직되어서 한 5년 가까이 거리의 교사이기도 했고요. 하다 이제 꾸준하게 이것은 이 길만이 옳은 길이다라고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교육감 자리에까지 오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이 강원도 교육이 타시도 어디보다도 못지않게 경쟁보다는 협력 그리고 진로와 적성을 찾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데에 이제 매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쎄 제가 교육감 됐을 때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제가 이제 임기를 마치면 대학을 진학했거나 또는 이제 취업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교육행정 펼친 것이 학생들의 일생을 좌우하는 그러한 것이었구나라는 생각 속에서 어떤 뜻이냐 하면 두렵고 떨리기도 해요.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성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꿈틀 오세득 셰프 편, 오세득 셰프 민병희 교육감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꿈나무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 응원 메시지 한 말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교육감님. 우리 학생들 땀을 흘려라, 눈물을 흘려라. 땀을 흘린다는 것은 일을 한다는 것이고 노동을 한다는 것인데 그래야만 가치가 창출됩니다. 땀을 흘리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또 눈물을 흘리자는 것은 감성, 즉 다른 사람의 아픔도 공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셰프님.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교육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꿈이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그 미래에 달린 그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일 수도 있는데 그 꿈을 경쟁을 한다는 거는 좀 저는 그건 원치는 않는 것 같아요. 꿈은 성적순도 아니고 경쟁이 아니라 꿈은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이 싸움이지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 것처럼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걸 찾아서 더 열심히 말씀하신 땀과 그다음에 눈물도 흘려야 돼요. 예, 네, 아픔도 있어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정말 밝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교육감님 모시고 우리 셰프님 모시고 얘기 나누는 게 제가 느끼는 거는 확실히 진심이 느껴져서 청소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마음들 변치 않고 앞으로도 우리 멘토로서 두 분 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조언이라면 아낌없이 해주시고 또 청소년들을 위한 일에 발벗고 나서주시기를
기분을 드리겠습니다. 잘 해주실 수 있죠?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함께 해주신 우리 학생들도 감사하고 우리 화면을 통해서 만난 친구들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젝트 꿈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